잠소리 TV의 워싱턴 브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후 첫 공개 발언 및 인터뷰와 중국 공산당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대통령 오피스에서 발표된 담화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컴백하겠다고 하였지만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록크릭 검사관이 말하듯 그가 뭔가 할 것이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전하고 그는 웨스트 팜에 있는 트럼프 국제 골프 클럽에서 플로리다 비든으로 떠나기 전 수요일 아침에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정부의 팔로시 등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원하지만 새 행정부가 되돌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취임 첫 이틀이 지난 대통령에게 캘리포니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이룬 큰 4년간의 큰 업적은 무엇인가에 국경 순찰대의 건물과 우리 베테랑을 도왔고 중국을 많이 눌렀으며 중국인의 입국에 대한 까다로움과 중국 공산당의 참여 여부의 확인은 정말 잘한 일이고 중국 공산당원들의 출국 명령 등이며 중국이 민주화되기를 노력했지만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과 정책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하여 4년을 더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 한 일은 매우 잘한 것이 많고 또 나는 항상 신에게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 정부는 중동 문제를 다시 망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업에 또는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테크놀로지 등의 광범위한 곳에서 중국 공산당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국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러한 모든 염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려되며 그의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바이든은 이미 많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하여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였고 세계보건기구에 재가입하였고 커스텀 파이프라인을 취소하고 국경 장벽 건설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5천 명의 국가 경비대가 워싱턴의 부름을 받고 보호하기 위해서 왔는데 국회 경찰국의 요청으로 떠나라는 명령으로 DC 파킹장 등 곳에서 수면을 취하고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장실도 한두 개밖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을 겪은 한 경비대원은 불쾌하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비대원은 자리에 그 비좁음에 참 정어리 그 통조림에 정어리가 포개인 듯 그러니까 포개인 듯한 그 상태로 그 설명을 하였고 통로 양쪽에 정말 버려지듯이 예, 그들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몇몇 정치인들이와 또 뭐 위로도 하고 하였지만 많은 그 경비대원들은 참 불쾌감을 표시하고 정말 그 배신감에 매우 불평들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그 기업가들이 또 숙소 제공과 피자 등 음식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호텔을 숙소로 제공하겠다고 또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 국회 경찰에 의해서 떠나라는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가를 밝혀지기를 지금 아마 찾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 그 더 발전된 군용 드론을 개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을 적으로 염두하고 중국 공산당은 군사용 드론 생산을 늘리고 있고 또 중국 국무부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에프코 타임스에 얻은 정보에 의하면 그들의 목표는 많은 사람을 감시하고 정보를 감시하고 또 정보를 훔치는 것입니다. 예, 드론을 통해 2017년 공산당 문서에서 밝혔듯 미국과 같은 적들을 위하여 국방용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또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이 목표입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 군사 예산의 절반을 드론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러나 미국은 0.8%의 예산만 군사용 드론을 사용하는 데 그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드론 사업은 글로벌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에 미국 국민들은 이제 신경을 쓰고 각성하고 정말 모든 그 중국 공산당의 행태들을 우리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당파 싸움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공산당 그 중국 공산당의 세계 야욕에 대한 정말 그 감시와 또 정보를 입수해서 그들을 우리가 정말 그 제압하는 것이 우리 미국 국민들의 큰 숙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